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항상 이 얘기 하면은 망하기 시작하죠? 야, 이 자식들아. 죽어! 죽으라고! 형!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광고는 서바이벌 아카데미라는 게임입니다. 요즘에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뱀서라이크 장르의 게임이 출시됐다고 해서 광고를 받아왔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빠르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버전은 베타 테스트 버전이어가지고 버전이 좀 낮은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이 게임을 둘러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두미마을 이건 뭐지? 잠겨있는데? 아, 일단 이거는 나중에 보고 현장 실습으로 들어가서. 뱀서라이크가 다 그렇듯이 초반에는 원래 좀 죽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능력치를 언락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영진한테 돈을 많이 받아놨으니까 다 풀로 업그레이드 한 상태로 시작하자. 원래 이런 건 학살하는 재미잖아? 와, 돈 딱 많아! 됐어. 완벽해.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이거 옷이 좀... 한번 해보자. 아, 이런 식으로. 뭐 뱀사 라이크가 다 그렇듯이 초반에는 좀 심심하죠? 원형의 구역을 강력하게 폭격한다? 이게 약간 그 뱀서 게임으로 치자면은 비둘기인 것 같고, 이게 얼음 미사일? 이게 얼음 미사일이고 모르겠어. 괜찮아 보이는 거는 메두사. 아, 메두사 스킬 구려. 아, 나 약간 전방위로 전부 다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범인의 적에게 피해를 준다. 쌍검 해보자. 범인의 적 그거네. 가까운 적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 아! 이게 왜 이래요? 어? 보스야? 이게 막 때리니까 가까워지는데, 맞으니까. 미쳤나봐 얘. 물의 보주. 우와, 물의 보주 개구린. 아니야, 원래 초반에 모든 것들이 다 이래. 클로 기본 무기죠. 레벨업 됐네요. 오, 이제 뭔가 스킬이 좀 다양하게 구사가 되고 있어요. 엄마 갑자기 애들이 막 나오는데 해골 잘 안 죽어. 야, 근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약간 정말 전형적인 그 한국 게임의 그래픽이지 않냐? 한국 게임의 정서가 있어. 아이템들도 그렇고. 맘마매야. 아니, 왜 맞을 때마다 저렇게 막 갑자기 확확확 다가오냐고요, 저거. 어? 아, 이제 잡몹들도 막 다가오네? 아니, 앙앙앙앙앙앙? 뭔 소리지? 아니,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아니, 나 풀강화 했는데. 어, 야, 이거 조졌다. 어, 여기 있는 애들은 안 다가온다.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다가오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지금 잣된 것 같죠, 저희? 애들 안 죽는데요? 애들 안 죽는데. 죄송해요. 제 잘못했어요. 아. 저기요, 이거 깰 수 있어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캐릭터로 한번 해보죠. 두 번째 맵으로 쓰러진 자들의 땅 외곽 가자. 엄마!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예요? 소사체 지속시간. 오, 새로운 아이템들이 보이고 있어요. 방패가 주변을 회전하여 공격한다. 이거 성경 그건가? 왜 이렇게 레벨업을 많이 시키죠? 투사체 수 증가. 난 투사체 많은 게 좋더라. 아, 근데 이게 스펙업을 되게 빨리빨리 해야 돼. 나중에 또 해골한테 갇히기 싫으면. 어? 이거 뭐지? 나 뭐 먹었? 아, 이동속도 증가. 아, 말머리였구나, 이게. 쟤 뭐지? 아, 어, 야, 미쳤나봐! 아, 보스가! 아, 막 저렇게 돌진 공격하는 애구나. 어, 야, 왜 두 마리지? 어, 미쳤네, 게임?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제작진님들 이거 플레이 해보고 만드신 거 맞죠? 살려줘! 살려줘! 아, 빠져나가고 싶은데. 아,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나? 땅, 외곽, 최신부. 아, 위가 제일 덜 어려운 거구나. 아, 1스테이지로 가자, 우리.
왜, 왜 안 먹어져? 야, 아이템이 밀리는데? 안 먹어지고? 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안, 못 먹는 건가? 야, 그렇다고 아이템 밀리는 건 무슨 상황이야? 아이템 밀어서 뭐 어디다 꽂아야 돼? 아이템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하시네? 에? 아래에 아이템을 사용해야 된다고? 아, 아? 액티브 스킬. 액티브 스킬이 따로 있구나. 오, 야, 불 뿜는다. 와, 야, 불! 어이, 대박쌤. 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아! 아, 밑에 아이템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알았네. 자, 밀다 랜처스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기본 맵으로. 아우, 야, 다른 데는 엄두도 안 난다. 어? 열렸어. 아, 아이템을 먹어야 이게 언락이 되는구나. 하나만 들고 가자. 위험할 때 쓰자. 아, 얘는 물방울을 기본으로 쓰네요. 딱 위급할 때 화염방사기 쓰고 벗어나면 되겠네. 지금이야, 파이어! 와! 와우. 아니, 이거 액티브 스킬로 버티는 게임이었네. 얘들아, 여기 빨리 뚫자. 아니, 야, 이 자식들아. 죽어! 죽으라고! 형! 어, 아, 이거 버티니까 그냥 사라지네. 오! 야, 이제 좀 할만한데? 이거는 뭐 전체 스턴이냐? 오, 주변 일대를 완전히 멈추게 하네. 괜찮은데? 아니, 되게 특이하다, 액티브 아이템들이. 얘들아, 근데 너무 몬스터들이 미친 듯이 쌓인다고 생각 안 되니? 아, 좀 아프다. 어? 왼쪽 위에 뭐가 나왔네? 저 뭐야? 가보자. 해골들 검 들고 오는 거 봐, 귀여워. 어, 아니야, 잠깐만. 애들이 안 녹아. 아니, 근데 저기는 진짜 찍어보고 싶다. 뭐야, 저거. 어, 저 위쪽에 또 이상한 토끼 같은 거. 어,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 점액질. 토끼 지금 도망가고 있어? 아니, 도망가고 있네, 저 자식. 야, 너 일로와. 쟤 왠지 좋은 거 줄 것 같아. 토끼야! 너 맞으니까 엄청 많이 노크되는구나. 진짜 개 때리고 싶다. 아, 느려. 아, 어. 엄마. 아니, 먹물방울 너무 크잖아요. 왜 죽었어? 오! 먹었다. 나! 천강신검? 아, 진화 아이템인가봐. 오! 아, 쌍검 진화했나보다. 멋있다. 그래서, 아까 그, 봉인되어 있던 신전 다시 가보자. 이거 아이템 떨어져 있는 위치들 다 알려줘서 되게 좋네. 룰루루루, 룰루루.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야, 빙판길 밟으니까 막 쑥쑥 순간이동을 하네. 오야, 오야, 요야? 요야? 어, 기믹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이거 컨트롤 잘하면은 이동속도 되게 개꿀인데? 어, 이번 스테이지 가장 마음에 들지도? 예, 천강신검 되게 좋다. 애들이 접근을 못하네. 어이, 씨부! 살려줘! 어, 밀어, 밀어. 어, 그치, 밀린다, 야. 와, 다행이다. 와, 깜짝 놀랐네. 어, 천강신검 데미지 괜찮은데요? 어, 무덤 파헤치는 속도가. 자, 그래서 너 정체가 뭐야? 라푼젤, 케이사에서 실종된 친구를 구출했습니다. 해방의 망치로 속박을 풀어주세요. 쟤 이미 열려있던 캐릭터 아니에요? 뭐 조방 구하면 좋은 거지. 아니, 몬스터들 진짜 자비가 없는데. 이거 천강신검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어, 좋다, 근데. 잘 녹는다. 역시 이게 뱀서 스타일이지. 아, 처음에 그 고생. 아! 처음에 그 고생했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어? 어, 에, 창병들 막 훅훅 다가온다.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이동속도 증가다, 이 스바라시더라! 오, 세 개. 나이스. 어, 저 뭐야? 보스야? 우와! 아니, 저거 없애니까 쏟아지는구나, 몹이. 와, 트로이 목마예요? 오, 야! 아니, 트로이 목마 몇 개야? 아, 무서워! 오호? 붓. 우와! 악마손? 우와! 붓? 나! 왜 뭐죠? 와, 짝짝 빨아들어지는 거 봐. 달달하다. 저기, 얘들아,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액티브 아이템 뭘까요? 전체 광역 삭제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많아. 어, 맞았죠? 어, 어, 야, 토끼 생겼다.
빨리 조지러 가야지. 토끼야, 기다려. 오케이. 가스 탱크. 오, 주변에 막 가스 탱크 생성되고 독을 막 뿜네요. 독의 범위가 훨씬 많아졌다. 아, 나 지금 자꾸 뭐에 맞고 있는 거지? 뭐에 맞고 있는 거지? 저 슬라임. 아, 오른쪽에 저 슬라임 보스가 날 계속 공격하고 있네. 침뱉네, 저거. 나 죽어. 나 죽어. 잠깐만. 나 죽으면 안 돼.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고기. 오케이, 고기. 아이, 피도 많이 안 채워준다, 야. 야, 이제 애들 안 죽는다. 얘들아, 진정 좀 해봐. 저 독가스 마시고 좀 진정 좀 해. 쭉 들이켜, 쭉. 아니, 미쳤나봐. 야, 내걸려. 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걸려, 이제. 잠깐만, 저거 그거 아니야? 트로이 목마? 살려주세요! 데미지 업! 형! 애들이 한 방에 녹는 건 참 좋은데, 나도 녹겠어. 뱀서의 탄막이 웬 말이야, 진짜. 3분 남기고. 그래도 보람 찼다. 아, 이게 엠서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네요. 오, 업적 달성된 거 되게 많아요. 모래 질척이 1000회. 투구 모래 질척이 100회. 아니, 이거 뭐야. 이렇게 퀘스트가 깨진 게 많아. 천강신검 1회. 획득. 와, 천강신검 정말 잘 썼다, 그지? 야, 두미마을 열렸다. 두미마을. 응? 아, 두미를 언락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을을 꾸밀 수 있는 건가? 졸업 과제에 구름 두미로 보상이 있던데요? 무기 진화 6개 도달. 자, 아직 다 플레이 해보지 못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게임을 소개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미까지 얻어보고 싶었는데 그 과제가 생각보다 되게 빡세서. 게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빠져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는데 나쁘지 않은 국산 엠서 라이크류 게임이었다. 서바이벌 아카데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